오랑의 무기사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뭔가 여러분, 저번 시간 창이 인류 최고의 무기인 이유 편에서 우리는 어째서 창이 인류의 최고의 무기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이 과연 어떤 탄생과 발전을 해왔길래 인류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창의 역사 시리즈 중 석기시대의 창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창이 인류에게 어떻게 처음 탄생하게 되었고 그 모습과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공지! 자, 여기서 잠깐! 본 영상을 좀 더 재밌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보기 전에 제 지난 영상 창이 인류 최고의 무기인 이유 편을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석기시대 창의 역사. 석기시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가 아직 도구 사용이 미흡해 돌과 나무와 같은 원시적인 재료들만으로 도구를 제작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은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인류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 생활을 했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인류의 주요 일과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주로 사냥과 채집을 통해 먹을 것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석기시대는 인류가 식량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주된 일거리는 수렵과 채집이었고 창도 이러한 목적에 맞게 탄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엔 도구의 발달이 굉장히 미흡해 창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돌과 나무 등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창의 모습은 굉장히 원시적이었습니다. 초기 창의 형태는 그저 기다란 막대를 뾰족하게 깎은 것이 전부였죠. 그러다 인류는 날카롭게 부서진 동물의 뼈나 돌 등을 이 막대의 끝에 박아 공격력을 더했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날이 달린 창의 탄생이었죠. 그러나 이 시기의 창은 그 원시적인 구조로 인해 굉장히 약했고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은 당시 거의 모든 인류가 가장 애용하던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시인들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유랑, 수렵, 채집에 창은 꼭 필요한 무기였기 때문이죠. 당시 인류는 식량을 찾아 끊임없이 유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랑 생활에 이 창이란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이곳저곳 돌아다닐 때 창과 같은 긴 막대기가 있으면 지팡이로도 쓸 수 있고 밤에는 횃불로 쓸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또 물을 건널 땐 물속에 찔러 넣어 수심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외에도 벼랑을 건널 때 길에 위험한 곳을 더듬을 때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엔 삽이 없었으니 이 막대로 땅을 파 움막을 짓기도 했죠. 게다가 창은 불 속에 장작을 뒤집거나 음식을 익힐 때에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은 수렵과 채집에 특히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당시 인류의 사냥 방법은 먹잇감을 위협해 막다른 곳으로 몰아잡거나 지칠 때까지 사흘 밤낮으로 쫓아가 잡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짐승을 위협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온순한 초식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길고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었고 야생동물은 초식, 육식 따지지 않고 전부 사나웠었거든요. 그래서 신체에 아무런 위협수단이 없었던 인류는 짐승을 효과적으로 위협하면서도 본인은 짐승의 위협에 닿지 않아야 했고 이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창이었죠. 창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향해 뾰족하고 긴 이 창을 콕콕 찌르며 위협하면 짐승은 이내 겁먹기 마련이었죠. 게다가 인류의 신체는 그 어떤 동물보다 던지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의 주된 공격 형태는 돌을 던져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은 무겁고 멀리 날아가지도 않았으며 치명상도 줄 수 없었죠. 그래서 원시인들은 창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은 비교적 돌보다 멀리 날아갔고 끝이 뾰족해 치명상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창에 찔리거나 박힌 짐승은 출혈과 꽂힌 창의 방해로 인해 멀리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거대한 창이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다? 그것은 짐승들에게 엄청난 공포였으므로 원시인들에겐 이 창이 짐승몰이를 하는데 최적의 무기였던 셈이죠. 그런데 창의 진가는 땅 위에서만이 아닌 물에서도 발휘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시인을 떠올리면 주로 거대한 매머드를 사냥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사실 이러한 거대 육상 동물들은 잡기도 발견하기도 힘든 존재라 이러한 사냥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신들의 주거지이자 길 위인 물가에서 사냥을 했죠. 당시 인류는 물가를 따라 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냥도 이 물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 당연히 그 사냥감도 물고기를 잡는 일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선 작살이 필요했고 이 작살도 바로 창의 일종이었죠. 또 높은 나뭇가지 위에 열린 열매를 딸 때도 이 창을 썼습니다.
아, 참고로 많은 영화나 만화에서 코코넛과 같은 열매를 돌을 던져서 맞춰 떨어뜨리곤 하는데, 아, 실제로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리 맞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나시 참고하세요. 여튼 이처럼 초기 인류 역사에서 창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으나 차츰 시간이 지나자 이 창의 인기도 한풀 꺾였습니다. 왜냐면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해 수렵과 채집이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었죠. 그래서 이때 점차 창의 필요성도 줄어들 뻔했으나 창의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창의 역사 제2부 고대 청동기 창의 역사에서 계속